안녕하세요. K-POP 레이더 아이돌의 명품 무대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세션의 진행을 맡은 김유나 김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돌의 명품 무대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아니 말씀을 좀 침착하게 하시고 리액션하는데 네. 벌써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웃으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세션 저희가 이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 준비를 했는데 준비 계속 했었죠. 저는 이 세션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약간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K-POP에서 무대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그 무대의 어떤 비하인드나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 좀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왜요? 오늘 우리 김유나 씨가 예. 얼마나 또 그런 강한 리액션을 네. 보여주실지 저는 오늘 깍 소리 예. 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네. 아니 오늘 진짜로 그런데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어디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특히 어떤 80s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했던 무대의 비하인드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션이기 네네. 때문에 아주 또 뭐 맞춤형 그런 또 세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부터 또 김영대님이 살짝 이야기를 바탕 만들어 주시면서 네. 들어가는데요. 오늘 저희만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우리 세션의 주인공 분들이 저희 양옆에 앉아 계십니다. 찐 전문가들 두 분. 네, 두 분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플랜A의 김상욱 PD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플랜A 서동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확실히 아이돌의 명품 무대를 만드시는 분이라 그런지 외모도 굉장히 아이돌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누가 오버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지? 자, 두 분께서 방금 이제 플랜A의 PD라고 서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플랜A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설립한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대중음악을 베이스로 한 콘서트와 팬미팅을 연출하고 또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아, 공연뿐만 아니라 팬미팅도 연출하세요? 네, 요새 이제 팬미팅도 어쨌든 공연을 베이스로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온오프라인 합쳐서 한 500여 회 정도 예, 공연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BTS를 이제 데뷔 쇼케이스부터 한 6년 반 정도 200회 정도 했고 그리고 뭐 CNBLUE, DAY6, 뭐 2PM, 저 옛날 원더걸스, 와. 태연 씨, 규현 씨 이런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만들어 왔고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80s랑 네. 특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전설부터 지금 떠오르는 대세 80s까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BTS의 Love Yourself 무대 글로벌 투어를 연출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딱 이해가 네네.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곳이다. 사소한 질문입니다만은 네. 10년 전에 출발했을 때와 지금과 네.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어떤 큰 변동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졌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때부터 시작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죠? 아니요, 저 혼자 시작했고요. 아, 제가 혼자 열심히 이제 회사를 잘 키워놓고 다 네. 만들어놨더니 네, 동현 PD가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과실을 좋은 것을 네. 아,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한 기점이 저의 입사를 기점으로 아,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같은 회사 맞으세요? 뭐 라이벌 회사 아니시죠? 플랜 A, 플랜 B 뭐 이렇게. 아 정말 이 분위기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제가 좀 힘든데요.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근데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현업에서 보면서 내가 저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훔쳐갈 테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혹은 뭐 기획사 입장에서. 저들이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감시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저 근데 모르는데. 한편으로는 K-POP을 좋아하는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보실 그러니까 거라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우리가 기본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적인 거죠. 이 무대 연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정확히 무대 연출가라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접하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저희 뭐 콘서트 연출은 일단 무대와 그리고 또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계하고 준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뭐 공연의 제목이나 컨셉을 짓기도 하고 또 그 공연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아티스트가 어떤 노래를 어떤 순서로
부르고 또 그때 무대에는 어떤 무드가 되어야 하고 뭐 어떤 효과를 써야 하고 뭐 어떤 영상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연 제목과 컨셉도 직접 하신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아, 그렇군요. 저는 그거는 뭐랄까 기획사? 그냥 기획사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네, 뭐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제안을 이런 옵션들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역으로 이번 공연은 그냥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팬미팅 같은 경우에는 컨셉추얼하게 네.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저희 쪽 아이디에이션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연에 따라서도 또 아티스트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렇게 직접 컨셉을 만들어서 연출하신 뭐 하나의 사례? 대표적인 공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했던 거는 BTS 팬미팅 3기 4기 다 고척돔에서 했던 건데 네, 그 팬미팅들도 저희가 세계관을 만들고 뭐 제목을 짓고 이제 그런 내용을 짰었고 그리고 뭐 요새 온라인으로 하는 팬미팅들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제목에 맞춰서 뭐 장소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장소에 맞춰서 뭐 제목을 짓고 그 내용을 채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세계관을 만들었다 팬미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세계관이라는 게 세계관이 뭡니까 도대체?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커다란 어떤 테마 이기도 하고 뭐 이미지이기도 하고 서사이기도 서사기도 하고 정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게 전 사실 이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K-POP 문화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세계관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되거든요. 약간 세계관 같이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이제 K-POP의 정말 좀 고유한 문화처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무대 연출을 하시는 분들로서 일반 어떤 공연들과 아이돌 무대를 연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어떤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야, 제가 알고 여기에 뭐, 이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한테는 필수 요소가 그러니까 됐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음악으로 예를 들면 저는 뭐 모든 음악이 다 세계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맞아요. 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만 세계관을 갖다가 무대에서도 구현을 하고 그것도 최근에 보면은 어떤 가수는 가령 이번 앨범에서만 그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큰 차이잖아요. 그쵸. 컨셉이라는 거는 매 앨범 바뀔 수 있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데뷔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지속적인 서사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거를 공연에서 구현한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거고 맞아요. 그걸 팬미팅에서까지 구현한다는 건 진짜 또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K-POP 아이돌 무대를 연출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에 관련된 자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앨범과 동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팬들은 그거에 대한 학습이 미리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더 거기에 뭔가 플러스되는 부분들을 얹어서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계관에서 약간 비어 있었던 어떤 그 틈새를 무대에서 조금 구현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돌 콘텐츠들에서 보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뭐 음반 패키지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뭔가 팬들이 이렇게 뭔가 힌트를 얻어갈 만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떡밥이라고 이야기를 떡밥.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뿌리고 상상할 여지를 많이 주는 게 이 K-POP에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뭐 가사에서 본 거가 뮤비로도 보여지고 맞아요. 뮤비에서 본 게 이제 공연에서도 똑같지 않더라도 그게 뭔가 다 이어지는 느낌 같은 거 있는데 네. 적어도 어떤 한 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꼭 가가 나가 되고 나가 다가 되지 않더라도 네. 앞에서는 가나를 보여줬는데 뒤에서 마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 중간에 다라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한 흐름 정도 그 위에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관객들이 특히 이제 공연은 2시간 반 정도의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관객 그쵸. 입장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관객들이 한 그 흐름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만나야 그거를 제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연출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이 팬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몰입을 잘하는구나 싶었던 어떤 연출의 묘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느껴보셨던
감정 멤버의 복근 아니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세계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이제 카메라로서는 화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네. 복근을 들 때 카메라로 줌을 당긴다. 그러면 이제 거의 화약과 같은 효과를 화약한 2만 발 썼을 때 그런 함성이 나오죠. 아니 BTS 페이클러브가 복근 핵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카소화라 그러는데 네. 카메라로 쏘는 화약을 엄청나게 쏴댔었어요. 아니 앞에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막 세계관 이런 얘기 해놓고선 결국에 가장 중요한 면은 멤버의 복근이다가 수준을 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데 네. 그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사실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대가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물이 그러면 처음에 어떤 시작과 기획을 거쳐서 어떻게 와서 무대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이 무대가 된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그 과정을 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네, 간단히. 일단 뭐 저희는 의뢰를 받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가 언제 어떤 공연장에서 뭐 공연을 할 것 같은데 뭐 연출을 한번 맡아달라 이런 이제 의뢰를 받는 편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티스트 분석을 먼저 하죠.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히트곡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그들의 뭐 팬카페, 뭐 트위터, SNS 등등등 이렇게 뭐 나무위키 이런 팬카페도 다 가보세요. 그럼요. 가서 찾아보고. 예, 그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은 뭔지 찾아보고.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앨범이 나와서 하는 공연인 건지 아니면 뭐 10주년 공연인지 뭐 5주년 공연인지 그리고 또 그 공연장이 어디에 있는지 야외인지 실내인지 그쵸. 중극장인지 대극장인지 스타디움인지 그리고 그 뒤에 투어가 뭐 유럽 미국이 붙어 있는지 유럽이 붙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한 다음에 그때 그 아티스트가 이 공연에서 뭘 제일 전달해야 될까 관객들에게 그래서 그 메시지와 컨셉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샌리스트를 짜는 거죠. 노래를 고르고 순서를 넣고 빈틈을 VCR이나 토크로 채워넣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나 또 매니지먼트의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한 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아티스트 쪽이랑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반대쪽은 이제 저희 뭐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같은 디자이너들,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도면을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고 여기서는 어떤 영상들이 나와오면 좋겠고 뭐 이런 이제 디자인 같은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공연장에서 이쪽 팀과 이쪽 팀과 저희가 만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준비했던 아이디어들과 뭐 퍼포먼스와 뭐 장비와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이제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 이제 공연장이 되는 거죠. 정말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시간이 그 어린 곳이 네, 선택들. 네, 정말 그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어떤 그런 에너지 때문에 무대와 콘서트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우리 저 서 PD님께서는 그동안 연출하셨던 무대 중에 뭐 이건 그냥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아, 네, 이 공연은 진짜 다 뿌듯해. 내가 진짜 잘했어. 이런 거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 뭐 방탄소년단 그 Love Yourself 투어, 뭐 Speak Yourself 투어도 굉장히 기억에 남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출가의 역량이 가장 많이 좀 공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좀 4기 팬미팅, BTS Happy Ever After라는 4기 팬미팅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비주얼적으로나 또 뭐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좀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웠던 네, 그런 팬미팅이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네, 없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다들 또 무대 공연 너무 좋아하셔서 이 일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어렵잖아요. 무대나 공연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기승전 만나기가 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저도 그래서 정말 좀 시들시들한 메일을 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저처럼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이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연보다는 좀 온라인 공연이랄지 혹은 미디어와 함께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킹덤이나 로드 투 킹덤 같은 것도 많았고 온라인 공연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최근에 어떤 제일 많이 하셨던 작업들이 일단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큰 이제 실제 무대를 하던 거에서 이제 맞아요. TV 그 스크린으로 옮겨가는 이런 공연이라는 거가 네. 그래도 역시 같은 게 많은지 좀 다르고 낯선 게 많은지
그 결국에는 현장감일 것 같아요. 아. 사실 라이브 공연의 거의 모든 것은 현장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접근 방법을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 공연을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어떤 공연의 새로운 한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됐다는 뜻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분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미디어 상의 콘텐츠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예, 조금 더 그런 현장감에 대한 부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약간 차별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공연은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체험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차별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스크린으로 TV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령 음악 방송 뭐 또 뭐 있죠? 뭐 뮤직비디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슷해져 버리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느끼는 좀 딜레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한 2년 정도 하셨으니까 체감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도 오프라인 공연을 베이스로 하던 사람들이라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 온라인의 문법을 이제 주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그래서 그 온라인 공연이 이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 진짜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온라인 공연이 과연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 두 개는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 공연이 던질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의 그 형태나 플랫폼이 오프라인 공연 때와 완전히 다른 거라서 네, 동현 PD 얘기대로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 공연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온라인 공연에서 또 레전드 무대들을 만들고 계세요. 이미 또 많이 남기셨고 그래서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그 만드신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맞아요.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그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윤아 씨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사실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킹덤 무대가 될 거예요. 엠넷에서 했던. 근데 또 하필 우리가 마침 그 심사위원을 했었죠. 전문가 평가단이었고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이제 현장 평가단도 했었고요. 근데 그거 끝날 때 자막으로 이름 다 나가서 그 나름 캡처당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저희도 전문가 평가 점수 안 나면 전문가 누구야? 똑같은 반응. 그러니까. 네,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신나게 그러니까 신나게 봤다고 하기엔 또 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한 그리고 가수들 뭐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신나게 봤죠 왜? 저는 무대 볼 때는 신났어요. 신나게 봤어요. 정말 열과 성과 땀과 피가 들어간 무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대에 대한 좀 뭐 디테일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온라인 공연이랄지 혹은 미디어와 공연의 결합이랄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PD님께서 보실 때 이 킹덤이라는 이번에 컴피티션 이 연출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일감이 한마디로는 좀 어려워요. 결론 킹덤에서 에이티즈 네. 이거야말로 천하제일 케이팝 대회다. 천하제일 무도회 같은 인정한다 여러분 드래곤볼 아시나요? 네. 보신 분들은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알죠.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그 출연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스태프 또 회사분들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맞아요. 네. 또 각 그간에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이제 많이 집약돼서 한 4분여 되는 무대에 이제 다 이제 꽉꽉 눌러 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마 저도 현장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상대 팀 스태프분들이고 아티스트지만 그 노력이 너무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 그리고 저도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러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같은 아니 그 이게 사실은 다른 무대면 그냥 무대가 미학적으로 훌륭했다. 그쵸. 이번에 뭐 좋은 뭐 결과를 얻었다 이건데 이거는 컴피티션이란 말이에요. 투표가 들어가잖아요. 그 투표가 들어가죠. 심지어 이게 현장에서 무대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뭐 순위 안 나온 거 이게 다 서피디 때문이야.
이제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처음에는 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네. 너무 네, 너무 큰 이제 아. 이벤트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앞으로 하기로 한 콘서트도 이거 잘못해서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명성의 치명타를 회사 명 회사가 이게 기울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못했다고. 아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안 받고 어떤 부분에서 좀 여기서 사활을 걸어보고 싶다 뭐 이런 포인트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일단은 저희도 그런 방송을 플랫폼으로 한 콘텐츠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국과 함께 그래서. 일단 그 환경을 알고 좀 이해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 4분 그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어쨌든 카메라에 담겨야 이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예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방송국이 그 6개의 참가 팀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거죠. 왜 중요한 얘기 안 하십니까? 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반사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나름 에이티즈는 이걸로 한번 밀어봐야겠다 그렇죠. 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에이티즈는 요거로 승부 이게 승부수야. 우선 그리고 사실은 그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좀 영한 젊은 맞아요. 편이었고 네. 그리고 무대를 잘한다는 어떤 소문이 접한 사람보다 접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가장 그 신인급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킹덤 의뢰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 이 질문에 대한 한 줄을 이제 구하기 위해 많은 분석과 노력들을 했었는데 에이티즈는 뭐다? 그렇죠. 이런 거죠. 킹덤에서 에이티즈는 뭐다라는 거에 뭐다를 이제 어떤 걸로 채워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뭐 로드투 킹덤부터 진짜 수없이 무대를 반복해서 보고 참가 팀들도 분석을 하면서 에이티즈한테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을 좀 꼽아보자.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결국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에이티즈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세계관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퍼포먼스도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그쵸. 퍼포먼스가 네. 굉장히 또 하드코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팀들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었고 결국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세계관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네. 그게 그렇게 해야만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에이티즈가 저거를 했다는 거가 이제 설득력이 생긴다. 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줄로 결국에는 사실 막 회의를 거치면서도 그 한 줄을 그 당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을 다 정리를 하고 무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보니까 결국에 정리를 해보니 에이티즈는 킹덤에서 에이티즈의 무대는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성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네. 오리지널. 네. 에이티즈의 오리지널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이티즈 많이 보여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치. 보여주겠다라는 거가 가장 큰 목표고.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에이티즈만의 네. 뭐가 뭔데라고 또 물어보면 보도자료 보면은요 다 네. 누구만이래. 그렇죠. 뭐 땡땡. 누구만의 스타일 그쵸, 근데 그쵸.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에이티즈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있어요. 에픽이야. 아. 노래도 그렇고 뭐 무대도 그렇고 무슨 한 편의 무슨 대서사시를 저는 해적 이 에이티즈 처음에 앨범 나왔을 때 그 인트로부터 시작했었던 그렇죠. 그게 저는 너무 인상에 깊게 남아있는데 저는 캐리비안의 해적의 캐리비안의 해적 약간 그쵸. 한국 버전처럼 영화 나레이션이 막 깔리면서 저 멀리에서 해적선이 들어오는 듯한 어떤 비주얼레이션이 됐던 기억이 그치. 나요. 항상 어딘가요 그 대항해 떠나 그 떠나지 어딘가로 떠나야 돼 대모험을 떠납니다. 대모험을 떠나고 멈춘 네.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 멈추면 안 돼요. 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네. 아니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하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픽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음악 자체도 굉장히 극적인 면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편곡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래서 좀 시네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음악들도 굉장히 네, 활용도가 높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인상적이었던 그런 무대로 또 꼽아주신 무대가 바로 지금 딱 설명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추천해주셨을 때 느꼈거든요. 이게 첫 무대
무대였었죠. 네, 원더랜드. 1차 원더랜드. 네, 1차 아. 무대였는데 저는 이거 보고 하는 정말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투. 제가 이거 심사평 때 네. 뭘 그렇게 쏴야 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심사평 본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익명으로 나갔었는데. 저는 뭐였죠? 저도 익명이었는데 저는 이 뭐지 에이티즈의 세계관을 한국으로 굉장히 잘 압축한 무대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뭐 말씀하신 어떤 뭐 클래시컬한 면부터 시작해서 뭐 에픽한 면 다 있는데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마지막에 드보르작의 음악이 흐르면서 장총을 쏘면서 괴물을 죽이고 뭔가 장엄하게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연출. 아니 뭐 드보르작이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보면 그런 말도 있다면. 제가 있다면. 그냥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해봤는데. 네. 네, 뭐 들어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근데 바로 아무튼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의 좋아요. 장면, 진짜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에이티즈 크라켄 등장 네. 네. 장면입니다. 네. 가자. 아 이미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와 카메라 확 들어왔다 나오죠. 아 저 이때 약간 진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살짝 소름 돋았어요. 왔다 이런 느낌. 와. 총을 돌리고 쓰자. 아. 저 장총 액션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놈놈놈의 그 장총 액션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뭐라 그래갖고. 종호 씨. 어제 배 지금 이제 배 항해라는. 우와. 네, 네, 아. 메인보컬의 또 그 센 맛이 엄청나요. 그게 또 있어야 이 연출이 가능한 부분도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탑팀과 또 구별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서. 맞습니다. 아까 차별점에서도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중에도 이제 메인보컬의 이제 폭발적인 네, 파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차별점으로 계산을 하고 네. 네, 편곡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확실히 무대 위에 저는 저게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크라켄? 등장... 저희끼리는 K라켄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켄라켄? K라켄. K라켄. 한국의 크라켄이다 그래서. 아 진짜요? 그래서 저것이 일부지만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서 와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들었던 근데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딱 어떤 뭐 레퍼런스가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다라든지. 아,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컨셉 안에서 이제 아이템을 잡고 나가면서 그게 가장 멋있게 보이는 장면을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크라켄이랑 전투를 할 건데 크라켄이랑 전투를 할 수 있는 팀은 아마 ATG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점 돌리는 건 네. 우리뿐이다. 본인들의 곡으로 크라켄이나 전투를 할 수 있는 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ATG인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크라켄을 어떻게 무찌르냐 놈놈놈의 장총 액션이 너무 하고 싶었고 아. 또 마침 아. 성화 씨가 장총이라도 너무 찰떡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딱 결론을 짚고 나니까 그럼 그 전에 어떤 씬이 나와야 돼? 그러면 아 이게 의장들 같은 퍼포먼스가 있으면 좋겠다. 맞아. 네 그렇게 돼서 이런 퍼포먼스가 좀 탄생을 했던 거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라켄이 무대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못했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아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디오로 나오거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저렇게 롯데월드가 아 이렇게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뭔가 놀이공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의 형체가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 크라켄이라는 아이템을 픽한 거는 거의 굉장히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곡으로 경연해서 뭘 할까 원더랜드 하자마자 거의 바로 나온 게 그러면 크라켄 나와서 그 크라켄을 무대 위로 올려서 뭔가를 연출해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갔었어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저 장면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연출하신 분들은 의외로 인트로 부분에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일단 연출자 입장에서는 그 아티스트가 직접적인 퍼포먼스와 가창이 시작이 되고 나면 어떤 연출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 룸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컨셉을 이해시키고 하는 데에는 그 앞에 한 30-40초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우리 이런 거 할 거고 이런 분위기로 나아갈 거야를 빠르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승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트로에서 네, 이 무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을 여느냐. 네. 약간 노래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멤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시선이 일단 거기로 그쵸, 가. 그쵸. 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컨셉 자체를 납득시키려면 그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현 PD 얘기대로 처음에 누가 먼저 시청자들에게 딱 색깔을 먼저 뿌려놓느냐. 자, 우리 노래 우리 지금 4분 할 건데 앞에 30초 동안 그냥 보여줄게. 어떤 첫 서막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시간이 또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뭔가 퍼포먼스와 카메라 워크와 이런 그치. 여러 출연진들로 네.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안을 하면은 아 너무 루즈할 것 같은데라는 피드백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뭐 멤버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노래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 팬분들은 아티스트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 길면 괜찮겠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나름 거기 어떤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저희의 승부처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거기를 놓치면 그 뒤에서 이런 씬을 잡으려면 뭐 예를 들면 크라켄을 죽이는 것 같은 엄청난 연출이 같이 들어가면서 짧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맨 곡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우트로에서 또 한 5, 6초 정도 이렇게 잡는 시간인데 이 중간에 이 중간과 맨 뒤에 있는 시간은 이미 앞에서 한 반 정도는 승부가 난다고 생각해요. 아, 앞에서 설명이 안 돼 있는 거면 중간과 후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너무 재밌다. 모든 창작물이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인트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이라이트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글쓸 때 똑같잖아요. 그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쓰면 다 쓴 거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무대를 준비하시는 것도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 뭐 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맞아요. 또 계속 우리 그 다음 사례 좋아요 좋아요. 아 이 무대 또 문제작 아닙니까? 아 이것도 네. 네. 가장 또 전 또 리액션 너무 크게 했나요? 네 뭐 평소 네, 리듬 타 아 네 맞아요. 아, 리듬 타 또 뭐 이 중에 연출력만으로 보면 가장 또 완성도가 높았다고 하는 무대기도 하고 네. 그 또 여러 가지 뭐 세계관적인 면에서도 역시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렸다고 하는 무대인데 한번 또 보시면서 말씀 나눌까요? 요걸 또 연출분들이 뽑아오신 장면이죠. 그렇죠. 네. 네. 아, 또 종호 씨가 저 날리는 종이들 하나도 신경 안 쓰시는 거죠? 그렇죠. 다 디자인을 했고 잘 날리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인쇄를 하면서 테스트를 했었죠. 와, 또 뭘 띄웠어요. 크라켄에 이어서 비행선을 그렇죠. 또 마지막에 저기도 깨지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1차원적인 질문. 맨주먹 액션으로 혼을 불살랐던 홍준수. 아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또 80s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세계관을 스토리텔링하자라고 거창하게 계획은 세웠지만 사실 1차 경연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쵸. 2차 경연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위험성이 있긴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1차 경연의 결과가 좋았고 또 아이콘의 음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네. 마침 타팀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ATG의 세계관과 잘 어울리는 곡을 선곡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골라오신 장면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 인트로 파트인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한번 보고 말씀 나눌까요? 네.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역시 또 인트로에 힘을 네. 줬다. 아, 제 목소리입니다, 저는. 진짜요? 네. PD님 목소리다. 그 뭐 JYP 이런 것 같은 겁니까? 힘을 굉장히 줬죠. 아, 무대를 다르게 보게 되네요. 이거 약간 좀 비행기 되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버스, 맞아요. 네. 버스. 봉고죠, 봉고. 네. 봉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 부분도 상당히 승부를 봤던. 그러니까 임팩트를 초반에 빨리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에 가면이 딱 써져 있는 그 씬을 하는 게 아마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정말 깔끔하게 딱 불이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깨끗하게 딱 써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쾌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세계관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납득
납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대를 통해서 직접 보여줘서 그걸 납득하지 않으면 사실 좀 공허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연출하시는 쪽에서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이게 방송 매체로 남는 무대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보면서 팬들이 이제 계속 살을 묻히는 작업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에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디테일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관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가지 소품들에 들어간 텍스트 이런 것들도 앨범에 공개된 세계관 텍스트에 기반해서 다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들이었어요. 아까 날리던 종이 같은 곳에 쓰여 있는 그렇죠. 그것도 곡 제목이었고 그다음에 네. 또 자료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네. 이렇게 신문지 수배 뭐 그런 기사들이 났는데 저기에 있는 세계관 텍스트들이 다 앨범에 공개됐던 텍스트였습니다. 아, 그 다음 장면에도 보시면 우영 씨가 요거를 딱 찍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 장면도 팬들이 찰나지만 캡처를 해서 이게 그쵸. 뭐였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가면의 디자인 같은 것도 이게 감정이 통제된 사회라는 세계관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의 가면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그러면은 감정을 가진 얼굴이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극장 아이콘으로 쓰는 희극과 비극 가면 두 개를 섞어서 네, 저런 가면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설득력을 갖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세계관이 없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없다 하면은 진짜 그냥 가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은행 털이 하러 가나 보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종이의 집을 무대로 옮긴 거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 종이의 집은 팬들이 이 무대를 비주얼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보여지고 사실 실제로 흘러가는 내용은 에이티즈 세계관의 내용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공연 연출가라는 직업 진짜 아 뭔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아니 멋있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갑자기 지쳐버린 네,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시작했고 또 동현 PD한테 해보라고 꼬셨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뭘까요? 사실 공연을 그러니까 공연을 연출하는 게 물론 공연을 연출하는 거가 일의 핵심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과의. 저는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이 힘든 이유가 제 기준에서는 그 연출로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썸타는 누군가에게 뭐 어떤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연다든지 혹은 뭐 부모님에게 어떤 편지를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서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연출가가 그 시나리오를 짜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마음을 얻어온다는 게. 이게 참 이거와 관련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준비된 거 사진 하나 있다고 하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얻으려면 건가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얻으려면 이거 PD님이시죠? 서동현 PD님. 아 지금 뭡니까? 뭐죠? 네, 이게 이제 대면식에 저희가 대면식의 승부처로 준비했던 네. 이제 피를 네. 토하는 장면인데 이 타이밍과 어떤 액션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제 사무실에서 잠시 꺼주시면 제가 진행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직접 이제 아티스트한테도 보여주고 이런 거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보여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PD가 뭐 가만히 앉아서 막 야 해 말아 이게 피토해봐, 아니고 피토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토해봤어. 내가 토해봐서 토해. 아는데 이렇게 토해. 아 이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뭐 하나 있으시다고. 이거 뭐예요? 파일인 것 같은데. 응? 뭐죠? 크롱이에요? 파일이? 크롱 아니죠? 컨퍼런스에 그
품위를 해친 것 같아서 일단 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크라켄 소린가요? 네, 편곡이 되고 나서 이제 크라켄을 이 타이밍에 이렇게 등장해야 하고 크라켄이 이 타이밍에 이런 총을 맞아서 쓰러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타이밍으로 프로듀서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파일을 제가 녹음을 해서 편곡을 요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창피하지만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일인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모르지 않았을까요? 네. 극한 직업이다 진짜. 근데 저희는 사실 저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요? 진짜 뭐 음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뭐 이렇게 음악 저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끊고 뚱 빡 뚱 하고 다시 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이밍 넣어주세요 하고 보내는 적도 있고 아 연출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편곡이나 네. 뭐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네 거기서 이런 효과음이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네네. 내가 짠 뭐 무대 장치나 소품과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장치 같은 경우도 뭐 아티스트가 예를 들면 어떤 뭐 리프트를 타면서 뭐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하시나요? 이제 동현 PD가 또 역작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네. BTS 투어 때 그 V라는 멤버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한 30초 정도 엄청나게 이제 관능적인 그렇죠. 섹시한 얼굴 연기를 하는 유명하잖아요. 네, 신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기를 한 다음에 침대가 한 반쯤 이렇게 싹 일어나면 그 침대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았다가 이제 탁 앞으로 나오는 그 동선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동현 PD가 그 침대 제작소 그 공장 창고에 가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멀리서 저희 조연출하는 친구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동현 PD가 딱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와서 이제 얼굴 연기를 하는 그런 걸 찍어서 이제 B한테 보여준 적도 있었죠. 메소드 연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B한테 크게 비웃음을 샀었다. 하지만 정보의 전달은 완벽했다. 네. 그거는 뭐 역시 아이돌은 아이돌이다. 네. 공연에 들어가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죠. 네. 정말 이 공연 연출은 정말 디테일의 싸움이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디테일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내가 사실은 알아보냐 마냐 하는 그런 디테일 자체가 진정성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리듬타의 그 홍중 씨 파트 같은 경우 네. 거기서 이제 그 예술품을 이제 구해내는 그 장면에서 그 LP판이 다음 무대에 쓰일 거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구하셨다고. 네. 그렇죠. 저희가 계속 클래시컬 뮤직을 매시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LP판 자체에 그다음 앤서 무대에 네. 매시업할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이 써져 있는 네, LP판이었는데 인트로 때 그 텍스트를 살짝 보여주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그림상 그런 여유는 네, 없었어서 그 정도까지는 표현은 좀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무대를 위한 힌트 나중에 봤을 때 이스터에그 같은 것처럼 좀 심어 놓았던 이거 진짜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정말 이렇게 만드니까 조금 아쉬워도 너무 욕하지 마시기를. 갑자기 이렇게 또 훈훈하게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좀 시간이 아쉽네요. 아, 시간이. 정말 저희는 뭐 지금 무대 얘기만 한 두세 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상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마무리하면서 너무 뭐 식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맞아요.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아마 현장에서 오프라인 무대 큰 무대를 통해서 또 복귀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또 무대를 앞으로 기대하는 네. 네, 준비하는 뭐 각오랄지 그런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사람들 관객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 그 사실 그 소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네. 그냥 잠깐 끼어들어도 돼요. 저 공연할 웃기지 때 마세요. 아, 특히 K-pop 공연할 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막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나오다가 그치.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나오는 비명 소리가 있거든요. 와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음압이라는 게 진짜 막 사람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아, 진짜로. 사실. 네. 진짜 그 만화에 나오는 몬스터처럼 그 비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연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프라인 공연이 다시 복귀되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1월 달 2월 달부터 또 해외 공연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것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네, 한국과 또 전 세계 K-pop 팬들을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많이 타실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로. 예예. 예.
예. 그 또 동시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직 맞아요. 그렇게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온라인 공연도 앞으로 또 동시에 이 오프라인 공연과 맞아요. 같이 또 함께 할 것 같아서 이제는 같이 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자연스러워지겠죠? 어떻습니까? 메타버스나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메타버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온라인 공연에서 얻으신 어떤 노하우 같은 네네. 것들이 오프라인 공연에도 좀 유용하게 이어질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확실히 프레임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연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스타디움 투어를 돌면서 저희가 또 새로 깨달았던 부분은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 큰 중계 화면에 의지해서 공연을 관람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프레임 안에서 벌어지는 좀 더 극적인 연출들이 적극적으로 좀 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나 다른 신기술들. 이게 공연과 연결될 뭐 가능성 같은 것들이 많을까요? 어떠세요? 없으면 없다고 네. 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죠. 아직은 미지수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복귀하기까지 어떤 기대나 노력 같은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네. 요구되는 시기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는 10년 전에 콜드플레이가 스타디움 투어를 할 때 거기 들어오는 모든 관객에게 발광 팔찌를 줬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 생각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막 뭐 스타디움 가서 5만 명의 그 5만 명이 들고 온 응원봉 하나 하나를 제어할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 네. 집에서도 온라인 공연을 보면 내 응원봉이 반짝거리는 맞아요. 이 시대에 네.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신기술이 이 오프라인 공연장에 들어올까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요새 막 개발되고 있는 그런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글래스를 쓰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디자인들이 뜨는 그런 글래스를 쓰고 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을 보면. 현장감은 현장감대로 다 얻고 그 외에 어떤 시각적인 효과들을 그런 글래스를 통해서 더 부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 기술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의 경험이 상당히 흡사해지겠네요. 네, 정말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이쪽의 감동을 잃지도 않고 이쪽의 효과를 또 거기다 얹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아마도 신기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지. 플랜A도 네. 그때까지 해체하지 않고 오래오래 해먹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아 오늘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분들 정말 어디 가서도 못 들으셨던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정보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80s 팬들은 또 깨알 같은 비하인드 얘기들 오늘 만족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늘 이 세션 보시면서 흥미로운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사라져갈 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오프라인 공연들도 많이 늘어날 테니까 이 두 분의 활약 또 앞으로 많이 기대를 건강하시고 해보... 네. 혹시 또 피토하실까 봐 그리고 헤어지지 마시고 사이 네. 좋으시게 잘 지내시고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오늘 세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